일단 그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그런 캐스팅이어서 그랬었는지,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이 드라마 전에 이제 제가 대본을 갖고 연구했었을 때는 성인 연기자였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완전 다 바뀌면서 이제 이 역할에 대해서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는데, 소연이가 이렇게 딱 한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갔어요. 어떻게 드라마가 전개가 될지도 궁금하고, 그리고 또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9살 차이 나는 이렇게 나이가 나는데 어떻게 과연 어떤 이렇게 드라마가 펼쳐질지 너무 좀 기대 반 걱정 반도 있었거든요. 근데 막상 이제 대본 나오고 보고 호흡도 맞춰보고 촬영장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었을 때 전혀 뭐 그렇게 어색한 게 없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더 뭔가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소연이 같은 경우는 워낙 되게 스펀지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의견도 제시하고 하면은 본인 또 생각도 저한테 얘기해주고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처음엔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이제 촬영 딱 들어왔었을 때는 뭔가 제 자신이 더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연기를 처음에 했었을 때는 다른 배우들하고 했었을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소연이랑 같이 했었을 때는 좀 더 뭔가 제가 더 자발적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 촬영했었을 때는 지금까지 너무 좋았습니다.